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삼천당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뭐 종가가 아주 뭐 누가 맞춰둔 듯 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종가를 예, 7만원으로 딱 마감을 시켜놨어요. 예, 7만원으로 딱 마감을 시켜놨다. 결국 뭐다? 예. 지지와 저항, 즉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구간, 강세와 약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끝이 난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 가격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예, 여기서 버텼다, 뭐 버텼다, 뭐못 버텼다, 깼다, 붙였다, 계속 이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늘 조정은 오늘 뭐 바이오들이 좀 괜찮았죠?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았는데 괜찮았던 친구들의 뭐 대부분이 누구다? 뭐 폐렴. 폐렴은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 주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전염성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병에 걸렸을 때 과연 치사율이 얼마나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또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러진 또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치사율 낮다, 에? 치사율 낮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치사율 낮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와 성인 치사율이 낮다. 또 뭔 얘기 됐다? 코로나19 때처럼 패닉 상태에 오지 않도록 큰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땐뭐 반응을 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시장에 뭐 주도 테마가 딱히 없다 보니까, 주도 테마가 딱히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뭐 반응할 만한 종목군은 없었던 것 같고,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게 폐렴하면서 오늘 뭐 한국 파마 상한가 갔죠? 그리고 뭐 경동제약, 경남제약 다 경남제약도 상한가 갔고 이게 뭐냐면 황산 아미카신, 네? 경동 아미카신 황산염주, 신풍제약도 신풍 아미카신 황산염주. 여기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있어요. 삼천당 아미카신 250mg, 아미카신 황산염. 근데 한국파마는 반응하고, 경남제약도 반응하고, 경동제약도 좀 오르고, 그죠? 일동제약은 안 움직였고, 광동제약도 좀 움직였고. 근데 삼천당 제약도 있는데 왜안 움직이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종목을 움직이는 재료가 무엇인지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게 이 종목이 이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가는 건지. 핸드폰 잘 팔았다, 잘 판다고 해가지고 모든 삼성전자 종목이 올라가지 않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아일리아예요. 예, 어쨌든 아일리아다. 아일리아가 미래다. 삼천당 제약에게는 다 엮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삼천당 제약이 다른 종목들처럼 좀 시총도 얼마 안 되고 좀 가볍고 이런 종목이었으면 한국 파마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파마 시총 2,800억입니다, 여러분들. 삼천당 제약은 시총 1.6조예요. 그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 시장은 다 지들 마음대로다. 지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지들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왜내 종목도 연관되어 있고 내 종목도 관련주인데 왜 반응 못하냐? 네, 그거는 다 컨트롤하는 놈들 지들 다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7만 원 지켜줬고요. 7만 원 지켜줬고 요 구간 탕탕탕탕 저가 높이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도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뭐 밀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다 같이 밀리는 시장에서 그냥
밀렸다라고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뭔가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뭐 하나도 없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예,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 또 주도주 매매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뭐 오늘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예, 수익 실현을 했고 뭐 내일도 뭐 좋은 종목들로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불철주야 종목들 또 찾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크게 무리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